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이제 2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의 뭐 특징이라든지 네. 뭐 진짜로 이제 뭐 사주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되게 보면 사주도 있긴 있어요. 사주도 있지만 그리고 사주도 있지만 집안에 그 내력도 있어요. 되게 보면 집안에 우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 내력도 있어요. 줄기 타는 것도.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조상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우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둘 아버지가 또 둘 그 내력이 있더라고요. 내력이 둘이면 또 아들도 둘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소를 잘못 써서 아들이 저기 바람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집을 잘못 들어가면 집을 쉽게 얘기면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이제 바람 나서 나가는 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면 이제 뭐 남자분들이 바람 나는 게 그거 사주 물어보셨죠? 네. 쉽게 얘기면 거의 다 뭐 3월생, 8월생들 그리고 이제 10월생들이 좀 바람기가 있죠. 바람이 많죠. 근데 남편분 우리는 우리 아저씨는 바람기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 네. 없어요. 그거구나. 예. 없어요. 바람 피다 걸리면 무당이 비망친다. 죽죠.